많이 보이는데요? 윙으로 만 원짜리. 튀김만 네 개. 아. 네. 매운 거? 이때 참피디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것 바로 닭다리. 오. 다리만 팔아요? 안녕하세요. 다리하고요 이왕하고 따로따로 팔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오. 이 집에만 있어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너무 좋아요. 어제도 왔다가 안 계셔가지고. 아. 안 계시면 딴 데서 먹으면 되잖아요. 맛이 없어요. 아. 이제 다리만. 시장표 통닭하면 흔히 통째로 튀긴 것만 보기 쉬운데 다리와 날개만 따로 판매하며 단골을 만들었다는 이곳. 이렇게 닭다리와 날개만 낱개로 따로 판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통닭집 주인장 송원희 사장님. 한 품목만 가지고는 매출이 안 될 것 같고 빠른 시간 안에 내보낼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닭다리하고 날개가 제일 유력했어요. 다리와 날개는 3개 이상부터 판매한다는데요. 내가 막 말을 시키니까 몇 개가 더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자주 말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있어서 지금 말을 못하겠어. 드시면서 숫자 세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족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설마 다리와 날개만 파는 건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통닭도 있습니다. 우리 삼겹살이 여기 사왔는데 매콤하니 맛있더라고. 매운맛이 유독 맛있더라고요. 저렴하고 좋잖아. 이렇게 저렴하게 팔아도 되나요? 음식이잖아요. 먹는 거가 먼저이다 보니까 내가 많이 안 가져가면 돼요. 내 월급만 제대로 챙겨가면 돼요. 가만 보니 맛별로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결은 튀김옷에 있다는데 마늘 맛은 마늘가루, 매운 맛은 고춧가루 넣어주고. 응? 지금 넣으시는 액체는 뭔가요? 밤새도록 마늘을 말려가지고요 분쇄한 거예요. 세 가지 맛 한눈에 그 차이가 보이죠? 국내산 생닭에 구석구석 튀김옷을 입히고 통째로 기름 속에 넣어 튀겨줍니다. 이것도 마늘을 우린 물인가요? 아무래도 홍합꽃이 색깔과 맛과 그 매콤함을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8년의 경력으로 능숙하게 통닭을 만드는 주인장이지만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금처럼 쉽지 않았답니다. 많은 양도 폐기를 하기도 했고요. 연습 실패하기도 했고 힘들었어요.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걸로 다 까먹어서. 근데 지금은? 지금은 좋아요.